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3분 스카우팅 리포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저희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도 드디어 이렇게 영상에 광고를 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먼저 제 채널을 항상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바로 광고 시작합니다. 자, 글로벌 시대를 사는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국내에선 볼 수 없는 영상이나 자료를 찾기 위해 한 번쯤은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가 아닌 사이트를 아무것도 모르고 접속하셨다가 갑자기 뜨지도 않던 팝업창이 계속 뜬다거나 심지어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 고생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바이러스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찰떡같이 보호하며 정말 안전하게 해외 사이트 웹서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유용한 VPN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Surfshark VPN. 아주 퀄리티 빵빵한 VPN 프로그램답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지만 거주국가를 미국으로 설정한 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 웹사이트를 아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미국 넷플릭스에 접속해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무려 95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요. 게다가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지금 할인 코드를 통해 2년 구독 시 83% 할인과 3개월 추가 이용 혜택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 댓글로도 달아놓을 테니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리우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고고!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비록 2022년 신드래프트 당시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며 언드래프티가 되었지만 7월부터 시작된 서머리그에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1원으로 초청되어 1라운드 2순위에 빛나는 챗 홈그렌을 상대로 묵직함을 과시하며 단숨에 자모란트의 사랑을 독차지한 선수, 바로 케니 로프튼 주니어입니다. 파울로 방케로, 챗 홈그렌과 같은 2002년생인 이 묵직한 남자는 2m 1cm의 신장에 무려 124kg의 육중한 몸무게를 자랑하죠. 그래도 자이언 윌리엄슨보단 말랐다는 사실, 물론 자이언은 근육 그 자체지만 말이죠. 아무튼 로프트는 이래봬도 FIBA U19 월드컵에 당당히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해 금메달까지 따냈던 능력있는 선수임엔 분명하며 루이지애나 공대 2년을 마치고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는데요. 비록 언드래프트 선수이지만 이번 썸머리그에서의 활약으로 멤피스와 투웨이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던 케니 로프튼 주니어. 그의 강점은 바로 안정감 넘치는 로우포스트 공격력입니다. 넓은 프레임으로 자유투도 곧잘 뜯어내고 빅맨치고 슈터치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엔드원도 잘 뜯어내죠. 1대1 포스트업 공격 시 침착성도 매우 좋고 부드러운 몸놀림과 민첩성을 활용해 미끄러지듯 수비수를 제쳐내 득점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키에 비해 좋은 보드 장악력도 갖추었는데요. 2학년 시절 경기당 평균 27분가량을 소화하며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잡아내 평균 더블더블의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육중한 프레임을 활용해 공격 리바운드를 상당히 잘 낚아챈다는 것인데요. 공격 리바운드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말 그대로 공격 리바운드에선 천부적인 감각을 지닌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수비수 두세 명 사이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낙하지점을 잘 포착해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뒤 세컨 찬스 득점을 올리는 경우도 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프트는 몇몇 사람들이 우려하는 달리 운동신경도 은근 괜찮은 편인데요. 속공 가담까지 가능한 주력을 갖추고 있고 탑에서 드리블을 치고 돌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드리블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이런 주력과 드리블 능력으로 그 어렵다는 코스트 투 코스트도 해내는 선수죠. 운동신경과 함께 패싱 센스도 상당히 수준급인 로프트는 케빈 러브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리바운드 이후 긴 아울렛 패스도 뿌려줄 수 있으며 포스트업이나 페이스업으로 골 밑으로 파고드는 와중에 컷인을 시도하는 동료 선수들에게 적절한 킬패스를 해주는 경우도 꽤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역시나 이런 육중한 몸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수비를 할 때 상대팀의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전개 시 주력은 빠른 편이지만 사이드 스텝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팀 드리블러가 로프튼을 3점 밖으로 끌고 나올 경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그를 지워버리기 굉장히 쉽죠. 이 때문에 현 NBA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스몰 라인업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지 않기 때문에 림 프로텍팅 능력이 거의 없으며 가로 세로 수비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NBA에선 반칙만 하다 교체되는 경우도 상당할 겁니다. 또한 로프트는 슈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3점슛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며 점포도 약한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점은 점포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가 자신을 세깅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점퍼를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게다가 너무 왼손만 사용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왼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은 바로 그의 높은 턴오버 비율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패싱 감각 자체는 있으나 순간적인 트랩 수비나 더블팀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선 전혀 주목받지 못했지만 썸머리그에서의 깜짝 활약으로 멤피스와 투웨이 계약까지 맺으며 NBA의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있는 루이지애나 공대 출신 케니 로프튼 주니어를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끝!